이곳은 그제도 G세포 방파제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간조입니다, 간조. 물이 완전히 빠졌고, 지금부터 다시 이제 밀물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방파제 동편에는 조사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밤낚시를 해서 전갱이, 고등어, 갈치 이런 종류의 어종들을 낚시를 한 다음에 날이 밝으면 또이 어종들이 이제 입질이 뜸해지니까 다 철수하셨고요. 지금 방파제 끝쪽으로 몇 분의 조사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서편 방파제에 또 조사님들이 이런 아침부터 몰려서 뱅에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뱅에돔이 잘 나온다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이딱 지금 몰려드는 저 자리에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아예 텐트를 쳐놓고요. 밤새도록 자리를 선점하는 조사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또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는 또 각자 나름대로 이제 정하면 되니까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이런 아침에 뱅에돔 낚시를 하려고 서편에 붙어야 될지, 그냥 편한 낚시 하려고 동편에 붙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다행히 오늘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저 동편에 해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심한 무더위는 안될것 같은데요. 이른 아침에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하늘에 갈매기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날아가고 있네요. 저 앞에 해안가에 경치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저기 조사님, 뱅에돔 하나 걸었습니다. 와후! 이야! 우와, 저거 25cm 정도 되는데, 어려워. 그래도. 아닙니다. 저 18cm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좋은 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야, 뱅에돔이 나오긴 나오네요. 이른 아침에. 야, 그러면 옆에서 짬낚시라도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그럼 여기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서편 방파제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뱅에돔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뱅에돔이 과연 잡힐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잡으셨어요, 밤에? 못 잡으신다, 얻어놨는 게요. 하나서 얻어놨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손질해서 드시지. 낚은 사람이 하나서 자시라고 주던데. 요거 보세요, 솜뱅이. 이야, 요렇게 작은 놈이 그냥 사진 예, 미끼 먹고 그냥
먹고 살라고. 아이고. 한 5cm 되겠네요. 야, 드디어 자리돔이 나오네요 여기에. 이야, 돔은 돔이다. 이야, 정말 이쁩니다. 자리돔 맞죠? 예. 해금강에 자리돔 나온 줄 알았더니. 아, 자리돔도 좀 많이 한 년 한 마리 잡았어. 여기도 자리돔이 나오네. 예. 여러분, 또 뱅이돔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한 20 될 것 같은데. 살찌지 마시고요, 갖고 가세요. 그거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사진 좀 찍고 살려줄게요. 야, 뱅이돔이 세상 구경을 합니다. 야, 사이즈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이 뱅이돔이 잡히네요, 여기. 아주 이쁩니다. 뱅이돔 세상 구경. 또 뱅 한 마리 올라왔나요? 이게 뭔가요? 쏘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쏘이면은 병원 가야 돼.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상하네. 고가시치라고요. 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은 아주 기가 막힌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꽉 잡으셔야 돼요. 아, 이게 독가시치예요? 네. 그 손뱅이처럼 세게 쏘나 보죠? 뭐 병원에 신경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람들 그저 예, 저거 하더라고요. 독가시치. 네, 한번 만져보세요. 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싫어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나는요. 제 손뱅이한테 쏴봤는데 한 3시간 가더라고요, 3시간. 고생해야 돼요. 그죠? 야. 그 정도 피 안 나는데 이거는
막바지 동편에서 낚시를 해왔는데요. 아, 이쪽편으로 조사님들이 낚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입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매갈이 잔챙이 수준이고요. 스편에는 냉이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역시 이 낚시꾼들은 정보라든지 저항에 아주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야, 냉이놈 떠올라왔습니다. 야, 이것도 한 25cm 되겠네. 이야, 25cm 되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잡은 거예요? 예. 이야, 그래도 잘 올라오네. 와후, 또 냉이놈이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15. 이야, 이렇게 이쁜 냉이놈도 올라오네요. 방생 프리윌리. 야, 그래도 뭐 워낙 여기 밑밥을 많이 주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냉이놈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엄청납니다. 자, 이쪽에 방파제 서편 쪽에, 서편 쪽 하니까 서편제가 생각나는데요. 딱 여기 지세포 제로 투, 여기가 완전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여기는 완전히 뱅에돔? 저건 또 뭐야? 독가시치? 자꾸 그래요? 사장님은 독가시치 전문인가봐요. 그 이상한 살려줘. 아까 이 자리였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 아닌가? 저 앞에 조사님, 부부 조사님 같은데요. 뱅에돔 3자를 잡았거든요.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은 빵가루를 쓰고요. 미끼도 빵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바늘 챕입니다. 그리고 이게 침강 속도를 조절하려고 스티로폼지 1cm 정도 되는 거, 그걸 3개인가 4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는 현지 조사님들이 나름대로 본인만의 독특한 채비법을 가지고 재밌는 낚시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현상이, 이 동편 테트라포트 쪽으로 조사님들이 지금 많이 또 몰렸습니다. 지금 또 고기들이 이제 몰려드는 타이밍 것 같기도 한가 봐요. 12시가 만조니까 지금이 이제 한 10시 정도 됐으니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네, 저 조사님 지금 발포지가 지금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2개를 달고요. 목줄, 전체 목줄 길이는 한 3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목줄 그런 1.5m 그 정도 되건데 거기 바늘을 2개를 달고 있습니다. 조 사장님은 또 뭐 하나 그렸네요. 망상어인가요?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립니다. 어? 망상어야. 저게 뭐야? 전갱인가? 지금 갑자기 동쪽으로 또 이렇게 조사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밑밥을 던지고 그 밑밥이 던져진 그곳에 정확하게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조사님은 저기 메갈인지 고등어인지 잘 올라오고 있네요. 저쪽에 밑밥이 엄청 많이 투척이 돼가지고 고기들이 완전히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냉해돔 낚시는 얼핏 보면 좀 쉬운 것 같은데 꽤 좀 까다로운 낚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비 운영이나 미끼, 밑밥 운영이 얼핏 보면 민물 낚시 같기도 하고 저 조사님은 뭐 계속 끌어올리는데 저 올라오는 고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메갈이 같기도 하고 근데 막 조사님들이 자리를 옮기네요.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쪽에 또 뱅이름이 몰린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해도 재밌는데요. 지금 오시는 저분이 나름 좀 선수인 것 같은데.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분 채비도 또 다릅니다, 저거. 빵가루 밑밥에 빵가루 미끼를 쓰긴 쓰는데, 저분은 외바늘에다가, 찌도 아주 작은 찌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루어 캐스팅 하듯이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봤지?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다 와서 터졌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기는 게 어떻게 첫 캐스팅 하자마자 이 히트를 하죠. 이야 신기하네요 신기해. 재밌기도 하고. 아, 저분도 밑에 발포치 빨간색 하나는 달았습니다. 근데 채비가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저분은. 지금 해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밑밥 던진 후에 그 자리에 지금 채비를 캐스팅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밑밥을 던집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이제 채비를 캐스팅 하거든요. 밑밥하고 미끼하고 동조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히트했습니다. 이야, 저 뱅이돈 보세요. 대박. 저 봐요. 사이즈는 잔데, 정확하게 뱅이돈을 히트했습니다. 이야, 저분은 뭐, 제가 보기에도 거의 프로인데요, 프로. 좋아가지고 막 히퍼춤까지 추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야, 재밌는데요. 일단 밑밥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밑밥이 떨어진 자리에 채비를 딱 던져서 살살 끌어줍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주죠. 그럼 이제 밑밥이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동안에 그 위에서 이제 미끼가 내려가니까 그대로 히트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잔미끼지라서. 그런데도 제대로 딱 히트를 시키네요. 여러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는 있는데 뭐? 세 마리. 와, 이분은 사이즈가 큰 걸 세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뱅어도 많이 되고 매가. 조금 전에 뱅에도 한 15cm 정도인데 막 가지고 놉니다. 지세포 방파제가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해지고 나서 야간에는 정갱이, 고등어, 갈치, 아 이분 또 히트했습니다. 오, 저게 뭐지? 와, 뱅에돔. 우와, 25. 뱅에돔 25. 우와, 진짜. 진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지금. 야, 어떻게 저렇게 딱 정확하게 이 캐스팅, 히팅, 대단합니다. 그랬어. 여기 던지세요. 구경. 이야, 이거 23cm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히팅이 되지? 신기하네. 와, 저건 도사죠, 도사. 그죠? 이 하는 것 중에는 최고로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그 지세포 방파제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한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 이제 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더 이상 낚시는 진행하기 힘들 것 같고 낚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